이 돈 가지고 얼굴 붉히는 것만큼 안타깝고 부모님한테 부여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. 그런 그러니까. 일 미연에 좀 막기 위해서 상속 증여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. 두 번째 핫 이슈는 이런 게 늘어난대요. 노노상속이 늘고 있다. 노노상속이라는 게 뭡니까, 샘사님? 네,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아내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장수를 하셔서 한 90 넘어서 이제 상속이 되신 부모님의 자녀의 나이를 보니까 한 70세. 이분도 고령자이시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인에서 노인으로 상속된다 해서 이제 노노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상속받은 자녀분들이 바로 또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재차 상속 문제가 생깁니다. 이 얘기는 결국은 상속세가 두 번 계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상속순이라든지 이런 비율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이라든지 뭐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와, 맞아요. 제가 이렇게 좀 팔팔한데 제 큰 녀석이 지금 34살이거든 지금 벌써. 네. 오, 실감이 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상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속하는 일도 생기고 또 한 대 걸러서 바로 상속해야 할 일도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요.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계속해서 2019 상속과 증여 핫 이슈 마지막 한번 볼게요. 상속 포기. 역대 최고치기로 이것도 놀라운데요.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나 빚 모두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서글픈 수치죠. 작년에 지난해 28%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채가 많아져서 한 건데요. 저희 뭐 이렇게 옛날에는 부모님 빚을 다 갚느라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는 법적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과 상속 빚에 대해서 특히 제일 저희가 오면은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상속받아요를 물어보는 문의보다 빚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사실 실제로 상담도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내 권리를 구제하면서 내가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최 변호사님. 네, 아무래도 그 불경기인 경우에는 이 부채율이 높아지니까 이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에 그런 현상이 특히 많고요.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상속 포기, 나 이거 안 받겠습니다.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상속 포기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. 기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. 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런 걸 잘 지키질 못하고 또 그 요건을 잘 모르다 보면은 젊은 사람이 빚을 떠안고 또 본인은 상속 포기를 했는데 본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걸 자녀가 또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본인만 했다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렇게 빚을 또 떠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상속 포기나 특히 뭐 상속이나 이런 증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건 꼭 알고 계셔야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꼭 잘 메모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